시적인 말에 감동을 많이 한다. 시적인 말? 시를 안 읽어요. 구름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구름 모양이 변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영화 소설처럼 생생한 상상을 할 수 있다. 상상력이 없어요. 때때로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하는 것을 경험한다. 아니요. 가끔 사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느낀다. 뭐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지. 딴 생각을 하면서도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 나 멀티가 안 돼. 가끔 털, 모래, 나무 같은 것을 만질 때 색깔이나 음악이 생각난다. 털? 무슨 털? 아니면 털도 다양한 털이 있으니까. 아니. 이 풍체면 상태에서 곧바로 전쟁으로 갑니다. 길을 걸어가 보세요. 발바닥에 촉감이 느껴지고 어디를 걸어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집. 집. 어떤 집이에요? 우리나라 집이에요? 다른 나라? 조선시대. 조선시대.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치마요. 치마. 신분이 어떤 사람 같아요? 고급스러워요. 나이가 어느 정도로 느껴져요? 16. 아, 그러면 딸인가 보네? 네. 그 집이 딸이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 그 놈이. 어, 군벼살 같아요? 네. 수염이 길고. 자, 그 얼굴이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지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연결되는 얼굴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지원? 탤런트 엄지원 닮았어요? 네. 좋아요.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왠지 슬픔이 있고 왠지 불안하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데. 어, 즐거운데. 불안을 감추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떤 불안이에요? 엄마가. 엄마가. 맞아요. 그럼 무섭겠다, 그지? 네. 무서움을 느껴봐요. 그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장면이에요? 그 장례식? 아, 네.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어떻게 어떤 살해요. 어? 살해? 네. 누구한테?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몰락했어요. 아, 그렇지. 몰락하고. 네. 어떻게 네. 살아요, 그러면? 논밭에서. 농사 짓고 사네. 네. 아이고, 그런 일도 안 해봤는데 그 일 하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까, 그지? 피해 살아요. 이 아버지를 활로 쏜 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 누군지 보여요? 거기서 아까 이유 없이 그냥 막 밉고 이유 없이 그냥 막 해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혹시 연결되면 됩니까? 네. 그 생의 교훈이 뭐예요? 이제 다음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뭐 어떤 게? 최선을 다하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네. 이제 본인이 죽을 때로 가봐요. 몇 살쯤에 어떻게 죽어요? 많이 살아요. 많이 살고 손녀가 뭐예요? 아, 손녀가 결혼했네? 그런 것 같아요. 어, 손녀가 네. 있고 죽을 때 마음이 어때요? 아, 손녀 혼자예요. 아, 손녀 혼자라. 네. 걱정된다, 그죠? 네. 저 몇 살쯤 손녀가? 한 11살, 2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손녀를 혼자 두고 죽으려니까 슬프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네. 그래 그래 그래. 셋만의 눈을 뜨고 현실로 가라. 하나, 둘, 셋. 운 거 같은데? 어? 운 거 같아요. 울었던 거 같아요. 같아요?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해보긴 해보는데 나는 아예 전생이 나는 아예 안 걸릴걸? 아무리 나한테 해봤자 나는 전생이 안 걸려. 전생 내가 왜 믿어요? 안 믿지. 제가 말하는 제 전생은 왕족이었지만 저는 왕족이 아니라 여성이었고요.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자꾸 나는 머릿속에서 그거 뭐라 그러지? 줄넘기, 줄넘기. 아, 줄넘기. 줄넘기를 나를 위해서 짐승이라고 그러나 노비들이 나를 위해서 돌려주고 있었어. 나는 거기서 뛰고, 뛰고 있었고 그 집안을 갔는데 지금 말하면서도 뭔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런 게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요. 내가 죽는 모습도 제3자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3자가. 근데 그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자꾸 손녀 얼굴이 보이고 그 손녀는 거짓말이 아니라 유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었어요. 유이. 정말로. 진짜. 그래가지고 주로 나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장면만 생각을 하면. 잉치킨 잉치킨 조재원님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니 뚝배기.